안녕하세요. 저는 어프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좋아하는 10가지 물건들을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아메리카노를 즐겨서 먹었었는데 최근에는 에스프레소의 매력에 빠지게 돼가지고 얼마 전에 연희동에서 조지라는 뮤지션이랑 만나서 그냥 놀았는데 에스프레소 바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거기에서 먹어보고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가지고 그냥 제가 먹을 때마다 여기에 네임펜으로 낙서를 해서 이걸 한번 가득 채워보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 더 그려야겠네요 지금.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묘한 것 같아요, 맛이. 아메리카노 처음 먹었을 때 이렇게 쓴 거를 사람들이 왜 먹을까 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요즘에는 이거를 즐겨서 먹고 있습니다. 톤 디퓨저입니다. 저의 컴퓨터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작업하기 전에 여기다가 뿌려서 제가 작업하는 이 영역이 은은하게 향이 퍼질 수 있게끔 이게 되게 그리고 향도 오래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고 작업을 항상 시작하려고 합니다. 약간 바다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가볍고 네, 시원한 향이 나고는 합니다. 가장 제가 애정하는 장비는 녹음기랑 캠코더입니다. 백종원님 캠이라고도 많이 불리는 이 빅시아 미니 X? 이게 앵글이 되게 광각이에요.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찍기도 편안하고 작업하는 것들을 수시로 이렇게 기록하려고 핸드폰처럼 갖고 다니는 그런 거고 이거는 제가 많이 소개했었는데 녹음기예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소리들이랑 또 이걸로 따로 녹음하는 소리랑 다르고 이게 없더라도 이거 가지고 이제 수시로 녹음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항상 갖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손이 생각보다 거칠어가지고 엄지와 검지 사이 요 브릿지 영역을 항상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향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은 또 다른 향이거든요. 이거를 손등에 뿌려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랑 무릎 이렇게 해서 향수 항상 진짜 이건 항상 가지고 다니고 이건 이제 립밤인데 무향이에요. 거의 다 썼는데 이것도 입술이 건조해서 이렇게 항상 바르고 다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원래 카드지갑, 명함지갑 이런 거를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명함을 따로 보관해 둘 만한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보테가 베네타도 좋아하고 그래서 장만을 했는데 장만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명함지갑이 꽉 차가지고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에 새로운 것을 준비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이닐로서 몇 개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A24에서 공개가 된 영화 미나리 엄청난 작품이죠. 거기에 사운드 트랙이거든요. 평소에 쉴 때 정말로 많이 돌려서 듣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칠한 음악을 저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끔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앨범이고요. 에고래핑이라고 일본에서 재즈 활동을 하는 뮤지션 밴드인데요. 이 앨범 중에서도 카츠테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이 앨범은 진짜 좋아요. 가시는 길에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정도로 좋고 같이 느껴보고 싶어서 되게 좋아하는 바이닐인데 이거 제가 한 몇 번 들었거든요. 허라는 영화의 오디오 트랙인데 굉장히 좋게 들었거든요. 추첨을 통해서 한번 한 분께 나눔을 하면 어떨까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하는 거는 책을 조금 읽는데 원래 책 읽는 거를 좀 좋아해요. 요즘에는 제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건축물 같은 거를 다른 각도로 해석해서 보는 거에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는 와중에 이제 유현준님 이분의 책을 다 샀어요. 다 사고 막 DM도 같이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분이 나 이렇게 남겨두신 이런 컬럼을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이 안 될 때는 아예 다른 분야를 좀 접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고 초콜릿을 좀 먹어요. 초콜릿이에요. ASMR인가요? 안에서 자켓 뭔가
그런지 안 계시대요. 단 거 먹고 에스프레소 먹고 하고는 합니다. 가는 장소는 딱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사옥이 성수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은 더 고민 안 하고 그냥 저 바로 서울숲을 좀 가요. 서울숲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쓰는 거와 동일한 시간을 한번 보면서 좀 크게 시야를 가지려고 하는 편이고, 스튜디오 콘크리트에 가면 음악도 되게 차분하고 머리도 되게 맑아지고, 그래서 거기 옥상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옥상에서 추울 때는 이제 2층에서 거기서 일을 하는 편이에요. 집중이 좀 잘 돼가지고 네, 거기에 있습니다. 신발인데요, 보테가 베네타의 타이어 부츠입니다. 신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신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약간 치트키 같은 느낌이에요. 무거워도 계속 신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신고 다닙니다. 빼놓을 수 없는 작업 루틴은 인위적으로 더 넣으려고 해도 못 넣는데, 아침에 혹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이걸 바로 뿌려요. 뿌리고 이거를 바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먹기 전에, 까먹지 않게 먹기 전에 하나 그려놓고, 이걸로도 향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집에 잘 안 퍼지면은 또 뿌리는 게 있어요. 되게 애정하는 교보문고 향이라고 하죠. 더 센트 페이지, 이거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뿌려요. 이걸 뿌려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스튜디오 콘크리트의 권철아 작가, 철아 형이 이제 송곳니라는 저의 앨범 시작 활동을 할 때 이제 커버로 그려준 원화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이제 나머지 앨범들을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저한테는 가장 큰 영감을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녹음기라는 장치가 지금의 저를 있게끔 만들어준 큰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저를 있게끔 해준 장비인데 이제 다시 좀 열심히 사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앨범 만들면서 많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과감하게 사용하라는 의미로 더 사용하고, 이게 저를 있게끔 해주는 장비이지 않을까 해서 녹음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즐겨서 사용하는 10가지의 물건들을 한번 꺼내봤는데요.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저도 행복하고요.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 앨범에 가장 좋게 들었던 트랙과 이유를 써주시는 분께, 한 분께 제가 이거를 무료 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프로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아프로였고요. 마리클레르 4호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